우리 오늘 영화만 봐? 다른 거 하고 싶은 거 있어? 아니 뭐 그냥 영화 재밌는 것도 없던데. 그러면 그냥 카페 나갈까? 카페 가서 뭐해 그럼? 여보는 기분 별로야? 오랜만에 그냥 데이트하는 거니까. 내가 이런 거잘 못하잖아. 오늘 대신 가영이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다 하자. 아니야 오빠. 우리 그냥 그럼 영화 보자. 오늘 가영이 좋아하는 떡볶이 먹을까? 근데 먹고 싶다 했잖아.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떡볶이 먹었잖아. 그럼 뭐 다른 거 먹고 싶은 거 있어? 오빠는? 난 가영이가 먹고 싶은 거면 다 좋은데. 그런 거 오빠가 좀 말해주면 안 돼? 가영이 오늘 좀 예민한가? 혹시 그날이야? 아니. 가영아, 나도 오늘 좀 피곤해.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얘기해주고, 아니 그냥 떡볶이 먹자. 그러게, 어제 일찍 들어가라니까. 미안해, 나도 어쩔 수가 없었어. 정원이가 헤어졌다는데 어떡해. 오늘 나 일찍 만나 그러니. 됐어. 가영아, 내가 진짜 미안해. 그래도 우리 오늘은 진짜 싸우지 말자. 나 오늘 너무 피곤해. 알겠어. 그럼 우리 그냥 오늘 떡볶이 먹자. 그럴까? 떡볶이 괜찮은 거지? 응. 내가 진짜 진짜 항상 여보 좋아해. 알지? 알아. 가영이도? 응? 그치? 또 술이야? 오늘 이거 딱 한 병만 먹자. 난 오늘 별로 안 마시고 싶은데. 우리 술 같이 안 마신 지 오래되지 않았나? 오늘 컨디션이 좀 별로라서. 그럼 그냥 나만 마셔? 딱 한 잔만 마셔주면 안 돼? 나 자기랑 오랜만에 술 먹고 싶어서 그래. 알았어. 나 그럼 이거 잔만 받을게. 좀 서운하려고 하네. 왜 또? 나 오늘 몸이 안 좋다니까.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얘기를 해봐. 나중에 얘기할게. 아니 왜 항상 나중이야? 나 진짜 답답해 이럴 때마다. 뭐 하나 제대로 말해주는 것도 없고 항상 나만 너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것 같고. 무슨 말이 그래? 아 맞잖아 오늘도. 내가 뭐 먹고 싶은 거 있냐? 하고 싶은 거 있냐? 기분 우울하냐? 계속 나만 물어보고. 야, 솔직히 오늘 네가 날 제대로 한번 쳐다보긴 했어? 그만해. 언성 높이지 마. 그만해야 할거 너야. 아, 왜 이렇게 날못 괴롭혀서 안달이야? 언성 높이지 말라고 했어. 어? 가영아, 제발. 어? 너 정말 이제 다 식은 거야? 오빠, 무슨 말이 그래? 난 처음이랑 똑같아. 항상 서툴렀어도 항상 노력했어. 근데 넌 달라졌잖아. 너 너무 차가워졌어. 아, 오빠는 처음이랑 똑같았구나. 그래서 그렇게 여자랑 만나고 그렇게 술자리에서 오빠는 처음부터 그랬었구나. 아니 그건 진짜 실수라니까. 아 그리고 나너 만나는 그 오랜 기간 동안 딱두번 있었던 일이잖아. 어? 아 솔직히 그것도 친구들이 억지로 가자해서 한 거지. 그래. 나 친구들이 억지로 가자 그래서 딱두 번이니까. 오빠는 그게 적은 거잖아. 그치? 그래. 그래서 내가 미안하고 고맙다고 몇번 얘기했잖아. 그래서? 두 번인지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? 못 믿겠어? 나 이제 오빠 못 믿겠어. 오빠가 피곤하다느니, 친구가 헤어졌다느니, 누가 초상이 났다느니.
나 이제 그런 말들 하나도 못 믿겠어. 가영아, 연인 관계에서 신뢰가 없으면 그건 끝난 관계야. 너만큼 날 믿어줘야지. 오빠, 제발 내가 오빠를 좀 믿게 해줘, 어? 아,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믿을 수 있는데, 어? 아, 내가 너한테 하는 얘기들, 아, 그래 어제 정훈이 헤어진 것도 진짜야. 아, 내가 여기서 지금 저, 확인시켜주고 그렇게까지 해야 믿을 수 있는 거야? 오빠가 언제까지 그렇게 당당할 수 있는지 진짜 모르겠다, 어? 처음 거짓말했을 때 다신 안 그러겠다고 했지? 근데 또 거짓말했잖아, 아니야? 아이, 그거는 네가 걱정할 게 뻔하니까 네 힘들게 안 하려고 일부러 선의 거짓말 한 거지. 선이고 나발이고 난 이제 거짓말하는 게 정말 싫어. 두렵고 무서워. 왜? 오빠가 내 앞에서 하는 거랑 뒤에서 하는 게 다른 것 같아서. 난 그래서 너무 싫어. 내가 처음부터 말했지, 오빠 안 그랬으면 좋겠다고. 그거 내가 진짜 100번 처음 잘못했어. 아니 그렇다 쳐도 어쨌든, 아, 너가 나를 못 믿는다면 난 널 어떻게 대해야 되는데, 어?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너가 안 믿을 거라면 내가 우리가 만난 이유가 뭔데 대체? 나도 모르겠다. 나 여기 못 있겠어. 나갈래. 가영아 너 진짜. 야, 좀 앉아봐. 먹자. 아니, 그냥 나와. 구역질 나서 못 먹겠으니까. 야, 임가영! 야, 너 말 함부로 하지 마. 구역질 난다는 게 무슨 말이야, 사람들 다 있는 데서. 그건 오빠도 마찬가지야, 어? 나한테 모든 게 그렇게 다 쉽다는 듯이 얘기하지 마. 너 진짜 계속 이럴 거야? 내가 뭘 계속 그러는데? 그런 식으로 나 못 믿고 계속 나 가벼운 사람으로 몰아서 할 거면 우리 그만하자. 뭐라고? 아니 그냥 헤어지자고. 어떻게 오빠가 나한테 그런 말을 해? 무슨 자격으로? 넌 모든 게 그렇게 다 쉬워? 네가 옷 없는 거 같으니까 하는 말이잖아. 사람 쉽게 안 변해. 나 그래도 진짜 노력했거든? 근데 네가 만족할 정도로 안 됐나 보네. 나한테 변하겠다고 했잖아. 나도 노력했어. 나한테 맞춰주겠다고 했잖아. 내가 언제까지 너한테 맞춰야 되는 건데. 오빠 진짜 이기적이다. 그래서 무슨 말 하고 싶은 건데, 어? 나랑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계속 만나야겠어? 나 임신했어. 뭐라고? 나 임신했다고. 뭐? 그래, 우리 진짜 구질구질하다. 네 뱃속에 애기까지도. 진짜야? 확실해? 왜? 거짓말하는 것 같아? 그런 말이 아니잖아. 확실한 거냐고. 병원 가봤어? 그래, 네가 딴 년들이랑 존나게 놀고 있을 동안 나 혼자 비참하게 갔다 왔어. 아, 그게 무슨 말이야. 친구들이라고 했잖아. 지금 나보고 그걸 믿으라고 하는 소리야? 아, 지금 그게 중요하냐고. 근데 잠깐만, 언제지? 아니 우리 항상 조심했잖아. 아, 왜 말 안 했어? 얼마나 됐대? 조심? 그래, 우리 조심했지. 나 혼자서 조심하고, 나 혼자서 전전긍긍하고, 나 혼자서... 아니 언제 알았냐고. 너 진짜 지울 거지? 개새끼구나. 우리 키우려고 안 되잖아. 내일 당장 병원 가자. 네가 그런 말할 자격은 있니? 지금 생각이라는 걸 하고 나한테 얘기하는 거야? 그래 알겠어, 내가 다 잘못했으니까. 아 그래도 낳는 건 아니잖아, 우리 아직 어리고. 그래, 우리 아직 어려. 그래도 네가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. 이거 다 네가 자초한 거잖아. 그래, 다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일 당장 병원 가자. 알겠지?
우리 진짜 끝이구나. 미안해. 내일 당장 병원 가자. 그래. 내가 너한테 뭐 크게 바라는 것도 아니었어. 너랑 나랑 처음부터 안 맞았던 거니까. 지금 이 순간까지도 너는 나를 생각하지도 않는 거. 그건 아니야. 항상 너를 생각했고 사랑했어. 그리고 지금도 사랑해. 아니, 너는 나를 불쌍해서 만난 거야. 그게 무슨 말이야 대체.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한 적 없어. 너는 내가 불쌍해서, 내가 좋아해주는 네 감정에 취해서 그거 나 이용해 먹은 거야 너는. 가영아 제발 그런 말이 아니란 거 너가 제일 잘 알잖아. 나를 사랑했어?